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빅과 CP닥스 고팍스는 최근 암호화폐 정보 공식 플랫폼을 개발한 크로스 앵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코인 상장과 이후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암호화폐의 신뢰도와 투명성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상장될 때 규제기관을 통해 기업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정보들로 투자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사업성과 지표나 기술 개발 현황 등 해당 프로젝트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이 빈약해 업계 전체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보 환경은 펌프앤덤프와 같은 내부자 거래부터 사전 정보 활용 등 투기성 짙은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불투명성은 정부의 부정적 인식과 맞물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크로스앵글은 자체 공시 정보 플랫폼 젠글을 구축했습니다. 젠글에 올라오는 데이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며 검증을 통해 공시됩니다. 우리나라의 달트와 미국의 에드가 등 증권 규제기관의 공시 기준과 S&P, 무디스, 피치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에 준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주식시장에 확립된 공시체계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맞게 재해석됐습니다. 크로스앵글은 젠글이 온오프체인 정보를 모두 포함해 부분적 불안정 정보가 아닌 가장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로스앵글은 젠글에 올라온 정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상장 적격 진단 보고서를 코빅과 CP닥스, 고팍스에 제공합니다. 거래소들은 해당 보고서를 새로 상장할 코인의 적격성 및 상장된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서문규 CP닥스 총괄이사는 크로스앵글의 서비스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안내 등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진 코빅 본부장은 크로스앵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공시 플랫폼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모범 규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크로스앵글의 젠글은 모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이번 파트너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와 무결성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고팍스는 젠글과 같은 좋은 프로젝트와의 협업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로스앵글은 젠글의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달 중 본격 론칭에 나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거래소와 투자자, 프로젝트와 협력해 암호화폐 공시 문화 자리매김에 일조하겠다는 포부입니다.